댓글쇼 21회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 부록입니다. 댓글쇼 출발합니다. 아, 감상 준비 완료되셨다는 김하늘사랑님 고맙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네. 계속해서 기타를 두드리고 계시는 원래 이제 이 백뮤직 버릇이 돼가지고 어서 오세요. 네, 여의도 조진웅. 네, 네. 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본방송이 굉장히 시간이 짧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방보다는 이쪽에 더 치중하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댓글쇼하러 월요일 나오시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본방송 원고보다 기타 준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는 이택스 대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본방송도 본방송이지만 기타에 더 열중하셔라. 네, 집중하셔라 주문을 했더니 정말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대호 PD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쇼의 마스코트 민경남 PD. 유PD님 어디 갔어요? 아, 유PD를 제가 연말이잖아요. 네. 회사에서 연차휴가 쓰라고 아. 계속 독촉이 와요. 남은 거 써라. 유PD 잠깐 갔다 오라고 좀 쉬라고 오늘 보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하트PD는 여러분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하트PD 지금 휴가 보내면서 보고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뭐 하나 남겨주세요. 하트PD라고. 근데 안 보고 있으면 남기겠지. 지켜보겠습니다. 댓글창, 채팅창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일단 그 이택수 대표의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지난주에 반응이 어땠어요, 이 대표님? 제 주변에는 예. 평소보다 못했다. 노래 못했다. 왜냐하면 제 18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부르셨던 노래가 뭐였죠? 님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제가 평상시에 거의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거든요. 아 진짜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그 고음을. 근데 네. 그게 평소만 못했다라는 게 주변 반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여기 마이크가 네. 너무 네. 이른바 날로 들어와요. 아 이거 보통 날이 아니라 그냥 생날입니다. 생날. 네. 그래서 노래방에서 에어컨이 있던 것만 듣던 주변 지인들이 예, 예. 평소보다 못하는. 근데 사실 못하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열악한 마이크고 노래용 마이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에코도 네.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마이크를 잡고 그 정도 해내시는 건 좀, 야,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듣기 해보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연습을 좀 해왔습니다. 어제. 게다가 이번에는 애창곡이라면서요. 18번이라면서요. 네, 18번. 뭡니까 일단 공명이 뭡니까? 신승훈 씨의 라디오를 켜봐요. 사실 제가 이거 어제 네. 밤에 이택수 대표님 내일 뭐 하실 거예요 하고 살짝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라디오를 켜봐요를 하신다는 거예요. 라디오니까. 이거 유튜브인데요. 그래도 라디오. 왜 시비야? 대호야 왜 지금 노래 준비해 오시면 네. 라디오를 켜봐요. 근데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듣는 것도 어려운 네. 노래. 들으면서 따라하기도. 이거를 기타로 부르신다는 소리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코드도 어렵지 않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예. 부르기 뭐 어렵지 않은. 야. 사실은 야. 지금 무슨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관련된 속보도 있고 지금 철회해야 될 댓글도 많고 뭐 날씨도 우리 좀 오늘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와중이지만 일단 여러분 이 모든 뉴스들을 접하기 전에 댓글쇼 본론 들어가기 전에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 이택수의 노래교실 괜찮다. 네. 이택수의 주부 노래교실부터 먼저 한 자락 깔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타 내려놓고 시작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자, 악보까지 오늘 저도 따라 부르라고 네, 이대호 PD도 따라 부르라고 준비해 오셨거든요. 여기다 껴놓으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그럼 네, 같이 불러주세요.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슬픈 표정 지을 때 그 마음 알아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그대와 함께겠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영원히 바라볼 순 없지만 이렇게 그대와 똑같은 공기를 마실래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일단 제가 조그맣게 따라 하긴 했는데 끼어들질 못하겠는 거예요. 노래 버릴까 봐. 아, 그리고 일단 좀 죄송했던 게 세상에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잘해주시는 분한테 이런 마이크를 이런 마이크를 드리고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보통 공연장 가면 가수분들 꼭 마이크 이상하다, 음향 왜 이러냐 꼭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귀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찍찍 소리 나고 막 이런 마이크 대고 네. 노래 못해요.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야 그리고 지금 노래하시는 동안 한 분이 이택수 대표한테 그 네. 가수용 마이크를 보장하라 CBS는 이런 주문이 지금 왔거든요. 제가 그냥 사올까요? 이분 사오실 분이야. 사오실 분이야. 저는 사온다에 건다. 검색해봐야죠. 정말 감사해요. 네. 이택수 대표님 진짜 너무 저 감동의 눈물이 네. 흐를 것 같은. 뉴스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뉴스쇼의 청취자들과 댓글쇼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제밤에 목도 안 풀리는 이 아침에 네. 이 날 마이크를 들고 막 찌직 소리 중간에 났죠 여러분. 났어요 안 났어요? 저는 막 나던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노래 불러주신 이택수 대표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월요일 방송이 정말 힘들어요. 좀 인터뷰도 어렵고 어려운데 이택수 대표 이 노래 들으려고 오늘 사실 힘냈거든요. 진짜? 진짜로.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지금 너무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도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예.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고요. 야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노래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신승훈 씨의 라디오를 켜봐요라는 아주 옛날 노래 아니고 네네. 옛날 그때 노래 아니고 비교적 최신곡인 거죠. 최신곡이라고 해도 하기는 뭐 지난번 이제 네. 위대한 탄생이라고 그 MBC에서 가수 발굴 프로그램에서 입상한
신인 가수가 또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진. 어. 아, 최근에 좀. 저는 이 노래 제목이 사실 제가 라디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네. 저는 이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라디오를 켜봐. 아, 라디오라고 해야 되는데. 라디오. 아, 맞네요. 라디오. 다시 한번.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 이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요즘 라디오 가가 뭐 라디오를 켜봐요. 네. 라디오가 아. 대세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아 좋다 좋다 아.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 이번 주는 라디오를 다음 주 월요일은 뭐 하실 거예요? 또 한 주 동안 고민해봐야죠. 야 아니, 이거 고민하냐고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자, 끝나자마자 숨 돌린 틈도 없이 다음 주 뭐 할 거냐고 다음 주 뭐 할 거냐고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좋다 고맙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월요병 우리 털어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으로 일단 금요일 방송 후기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은 네. 변상욱 대기자의 웰컴 댓글 쇼였는데 어떤 네네. 어떤 댓글들 달려 있어요, 이래요, PD? 정말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박성환님, 변 기자님 건강하시고요.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과 지혜가 있으신 기자님이 계속해서 안내자로 남아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아. 그러면서 딜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금요일 날. 딜을 해야 된다.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 뉴스쇼라. 요 네네. 얘기를 하고 후배들한테 못할 말을 하고 가셨는데. 예, 이 장기영 씨 댓글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변상욱 대기자님께 웃돈을 주고서라도 네. 내부 FA를 꼭 잡아야 합니다. 아, 다른 방송에 얘기하면. 보내면 안 된다. 네. 아, 뭐. LG의 박용택이 있다면 네. CBS에는 변상욱이 꼭 있어야 한다. 야, 이거 변상욱 선배 들으셔야 되는데. 댓글쇼. 제가 이대로 전달해 드려야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박선영 막내 PD가 잠깐 왔다가 갔잖아요. 네네. 박선영 PD한테도 엄청난 반응들 쏟아졌어요. 근데 별명이 굳어지는 모양새예요. 뭘로? 황백주님, 빵피디님 엄청 쑥스러워하시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빵피디. 첫 등장이 그 빵 배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눈에 들어왔어요. 장영견님. 네. 그 박선영 PD 목소리가 음악 PD 같은 분위기인데 아, 차분한 목소리로 그 위탁모 이야기를 했잖아요. 괴물 위탁모 이야기. 네. 더 마음이 아프다.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희 괴물 위탁모 그 인터뷰는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하루 종일 뭐 각종 뉴스에서 그 검사의 멘트들이 다 인용돼서 김현정의 뉴스쇼 인용으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고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후속 취재를 또 들어간다고 하는 그날 굉장히 파장이 큰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빵 PD는 우리 박선영 PD는 어찌나 쑥스러운지 자기가 출연하고 난 그 클립을 네. 제가 일요일 날 연락해봤는데 못 봤대요.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볼 수가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봐라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빵 PD예요? 저는 그 톤을 못 봤어요. 빵 배식 담당이거든요. 뉴스쇼 배식 담당. 네, 여러분들이 빵 PD라고 빵 PD. 네, 지어주셨어요. 자 금요일날 후기였고 이택수 대표님 네. 오면서 그 들으셨다는 속보.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무슨 속보인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청와대 공식 발표는 아니고 네. 한 기자가 청와대 관계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단독으로 달고 쓴 거래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그냥 뭐 일종의 엠바고가 깨진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다 보도가 지금 너도나도 나오고 있다는 네. 건데 이대호 PD 밖에서 조사해왔죠.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한데 예, 예.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는데 핵심 관계자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와 통화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핵심 관계자 혹은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예.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들어가면. 네네. 지금 핵심 관계자로 표현이 됐고 청와대에서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북측에서 연내 답방 통보를 보내온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 전까지 뭐 90% 80% 이랬다면 지금은 뭐 한 90% 안 온다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8부 능선 넘었다였는데 네네. 그게 그 주말 사이에 그럼 확 기류가 바뀐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표현이 열려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답방 안 하겠다라고 통보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네. 안 올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네. 부분이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이 대표님 네. 아직 확실한 거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는데 지금 뭐 전에는 드립니다만 지금 막 얘기가 나오니까 전에는 드립니다만 저는 이것도 못 믿을 기사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공식 발표였다면 일종의 네. 연막
작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까 본 방송 때는 예, 예. 이게 고위 관계자가 엠바고를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나온 거면 이게 실제 연내 답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또 고도의 전략상 예. 엠바고가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고위 관계자가 또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엠바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프인 것처럼 예. 사적 대화인 그렇죠. 것처럼 그냥 힘들어 보여 네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기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잘 아는 제가 이제 경남 PD하고 잘 아는 청와대 네. 관계자인데 경남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힘들 것 같아.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워낙 중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오프로 얘기한 걸 흘릴 것 같은 기자한테 거까지도. 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까지도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걸 오프라고 해도 흘릴 거야라는 것까지 그렇죠. 계산하고 풀었을 수도 있다. 예, 예. 아, 그랬을 야. 수도 있다라는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인 거죠. 고차원 방정식이네요. 네. 네, 고차원 방정식.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라고 말 못해요. 아직 말 못해요. 아직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연내가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내년 초가 네,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냥 기다려보는 게 답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측이 불가능할수록 국민들의 기대감 커질 수 있거든요. 예, 네. 예. 지금 청취자님들도 뭐 아, 이거 이러다가 12월 24일에 오는 거 아닙니까? 29일에 와서 새해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17일 이후에 올 거예요. 이런 것도 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CH0님은 내년이 돼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자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국가 간의 대화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상준님. 네, 일단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게 경험 문제 때문에 또 무엇보다 경험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택수 대표 노래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월요일날 예, 노래 한 곡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오늘요. 사실은 저는 날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날씨 얘기. 아, 네네. 너무 춥죠. 네, 체감 온도가 네, 너무 추워요. 이대호 PD 집에서 나올 때 못 타고 와요? 저는 보통 택시를 타고 옵니다. 네, 새벽 몇 시에 나와요? 제가 보통 한 5시 조금 넘으면은 나와요. 5시 10분, 20분 늦어도 예, 택시를 예. 타고 오는데 예. 무슨 냉장고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왔는데 냉장고더라고요. 오늘 철원이 영하 17도였어요. 아, 그래요? 철원에 실제로 냉장고예요. 영하 17도면은. 네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워서 원래는 제가 이제 운동 계획이 있었는데 예, 예. 한파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실내에 있었죠. 그렇죠. 예. 저도 꼼짝 안 하고 사실은 뭐 좀 나가서 뭘 해볼 생각이었는데 꼼짝 안 하고 그냥 네. 집에 있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 건지. 네. 제가 들어오면서 이대호 PD한테 주문을 하나 하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우리 반기성 센터장한테 네. 날씨 한번 물어보자. 네. 본방송에서는 전화할 시간이 없으니 댓글쇼에서 네네. 한번 물어볼 수 있느냐. 네. 통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받으실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까지는 네.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고 네네. 전화 드릴 수 있어요 이러고 끊었는데 받으실까 모르겠네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전화 한번 해서 궁금증 풀고 가죠. 네. 연결 중입니다. 예. 네, 센터장님. 네, 민경덕 PD입니다. 저희 그 전화 연결해서요. 저희 김현정 앵커랑 이렇게 받으셨어요? 잠깐, 네,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반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추우면은 저는 반 센터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일단 뭐 이번 추위는 일단 지나간 거로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이 이제 가장 추웠거든요. 오늘 예, 아침까지가. 예. 그리고서 이제 오늘 아침 뭐 서울이 영하 8.1도, 철원 김하읍이 영하 17.8도였죠. 그러나 오늘 낮부터는 이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 낮 최고 뭐 영상 4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 높아지고요. 6도나. 와. 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이 최고점을 찍고 꺾여서 내려오는 거다. 아 최고점은 어제였죠. 어제가 서울이 영하 11.8도였고요. 예, 예. 오늘은 좀 어제보다 약간 좀 덜 추워서 영하 8.1도였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오늘 아침이 평년보다 굉장히 한 6도 이상 낮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런 저 강추위는 저 오늘 낮부터는 거의 평년과 비슷한 온도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다시 추위가 와요? 아 일단 현재로 보면은 이번 주에는 저
평년보다 기온은 약간 낮을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뭐 한파는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뭐 북극 진동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 일단 거의 성탄절 전후까지는 추위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강한 추위는. 성탄절 전후까지는 그럼 성탄절에 혹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봐갖고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저희들 뭐 예측하는 게 대개 11일 일기도까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슈퍼컴퓨터로 보면 대개 20일에서 21일 정도 기압골이 지금 잡혀요. 그러면 3, 4일 주기로 가니까 거의 24일, 25일 정도 기압골이 오지 않겠나. 저는 아주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좋은 소식만 전해주시네. 옆에 계신 분은 그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이 같은데. 그럼요. 이택스 대표님 궁금한 거 센터장님 쉬운 연결 아니에요. 다 여쭤보세요. 날씨 관련해서. 근데 날씨를 얼마나 믿으세요? 슈퍼컴퓨터를 얼마나 믿으세요? 슈퍼컴퓨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네. 슈퍼컴퓨터를 얼마나 믿으시니에요? 슈퍼컴퓨터를 예, 슈퍼컴퓨터 예보. 슈퍼컴퓨터로 이제 나오는 자료들인데 네네. 실제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측 모델. 네네.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저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 대개 한 8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높다. 우리 리얼미터 그 대표님께서도 예. 이 분석을 할 때 사실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예, 예. 그런 것처럼 저 이것도 오차가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의 수준을 한 87% 정도로 봅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인가요? 세계적으로는 한 10위권 정도 전후 되지 않겠나. 10위나? 네. 굉장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뭐 네. 기상청 구라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네. 실제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굉장히 상위권 기상청 예보 체육대회 때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확하다. 10위 네. 안에 든다. 그러니까 나름 지금 기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억울함이 있네요. 그럼요. 듣다 보니까 마치 여론조사하는 분들이 맨날 억울하듯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동병상련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어요. 우리 센터장님 화이팅. 예, 화이팅. 두 분이 고맙습니다. 통하는 게 있네요. 저 센터장님 끊으시기 전에 하나만 이번 네. 겨울 전반적인 날씨는 어때? 지난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네네. 이번 겨울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겨울에 참 추웠고요. 또 올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올 겨울이 이례적으로 이제 혹한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요. 예. 일단 뭐 기상청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을 보면 기상청은 12월은 평년 경과 비슷할 것이다.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겠다. 네. 2월에도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올 예. 겨울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좀 높을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일단 올해 엘니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엘니뇨가 있는 해에는 우리나라 겨울이 춥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대개 예, 예. 저 그런 영향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KU에 대해서는 올 겨울에 기온 진폭이 굉장히 클 거로 봐요. 진폭이 그러니까, 클 것으로. 네 이번처럼 아주 강한 한파가 내려오고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말하면 널뛰기. 널뛰기. 예, 이런 형태가 좀 올 겨울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북한이 좀 몇 차례는 내려올 거로 보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널뛰기지만 지난해처럼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지난해는 지속적으로 추웠죠. 계속 아주. 추웠죠. 눈의 네. 양은 어때요? 눈 많은 겨울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올 겨울은 눈은 뭐 평년보다 많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기온이 진폭이 크게 한파가 내려올 경우는 이번처럼 이제 서해안 쪽에 뭐 지금도 20cm 이상 내린 곳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서해안이나 동해안 제주도 지역으로는 국지적인 폭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끊어야 되는데 반기성 센터장님 청취자 한 분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 한 분이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이 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는 어떤 관계시냐고 질문을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 같은 학렬이시겠죠. 네네. 같은 학렬 정도 되세요? 그렇죠. 반기까지는 예, 예. 같으시잖아요. 진짜? 형님뻘 되시죠. 그 족보상으로는 형님뻘. 예, 같은 학렬이고요. 예. 같은 집안이고요. 충주 바로 옆집에 살았고요. 먼 친척 되시겠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훌륭하신 집안이네요. 그러면은 꽤 가까우신 네, 거네요.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살 정도의 친척이시면 아 그러 어 그러시군요. 제가 집에도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와. 그러면은 사촌, 육촌, 팔촌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순수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네 굉장히 아. 워낙 푸근하신 분이라 예. 이렇게 뭐 거리 안 두시고 잘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야 그렇군. 뭐 대략 한 10촌, 12촌 이 정도 될 거예요. 족보 넘기면 학렬 같은 거예요. 어, 예. 반기까지 같으면. 네. 야 아니 어 이거 그냥 저는 그냥 던진 질문인데 우리 줄사신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이 물어보셔서 그냥 재미삼아 드린 질문인데. 원래 반씨가 이제 세계적인 성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 고흐도 있고요. 반 미스텔루이 예, 축구 선수 유명한 분도 있고. 중국에 보면 역사학자 반고 같은 분들. 어, 그러면 어, 진지하게 받으셨어. 네, 저는 화가 얘기한 건데.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예, 오늘 날씨부터 집안의 궁금증까지 다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희한한 날씨 올 때마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재밌다 근데.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반기문 센터장이 아니고 반기성 센터장. K웨더 연결을 해봤어요. 아 재밌네요. 네, 날씨가 은근히 또 풀어낼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예. 하여튼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처럼 계속 춥지는 않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반기성 센터장은 반기문 전 유해 총장과 먼 친척이시다. 먼 친척, 족보상 네. 같은 학렬이다. 네, 네. 두 가지 사실을 반고우하고는. 먼 친척과 먼 친척이 좋아하는 그림이다. 아, 화가다. 먼 친척이 좋아하는 화가다. 유럽에도 반씨들이 반 이스텔루이도 있고 아, 많아요. 네. 네. 네덜란드에 많습니다. 네. 네덜란드 쪽에 히딩크하고 그럼. 아 히딩크 먼 친척이 반씨가 많아요. 어 여기까지 해야지.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아 그리고 날씨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본 방송에서는요. 정치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심상정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이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대호 PD. 네, 네, 네. 오늘도 결국 그 얘기였는데 네. 일단 댓글은 뭐 들어왔습니까? 댓글부터 보죠. 댓글 제일 눈에 들어와서 뽑아온 거는 예, 예. 진우김님이세요. 예. 심상정 대표에게 많이 지지를 보내신 것 같은데 음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 방지를 위해 필요해요.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그렇고요. 이렇게 주셨고 네. 근데 의외로 또 지금 민생이 더 급한데 예. 예산안을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밀어붙여야 되냐라는 의견들도 들어왔습니다.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저는 뭐 지난번에 유창수 PD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댓글쇼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네네네. 이대호 PD 우리 정치학 석사예요. 이렇게 와. 알고 계세요? 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석사. 박사처럼 생겼는데 석사였어? 조금 모자라. 박사보다는 조금 모자른데 꽤 많이 알거든요. 많이 네. 모자랍니다.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정치외교학과도 아니고 정치학과를 나온 아, 친구여서 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 지금 실시를 한다. 네네. 정의당 야삼당이 원하는 그 안대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예측 모델로 굴려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예. 그 직접 그 지난 대선이나 총선 예. 그 지역별 득표율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예.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졸리더라고요. 아, 뭐. 그래서 직접 돌리지는 못했고요. 정의당 지지율이 아, 뭐 대략 8%에서 10% 나오는데 예, 예. 만약에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예. 그냥 300석 기준하면 30석 가져가는 겁니다. 쉽게 30석 줘야 그렇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동안 뭐 예. 국회 입법조사처나 선관위나 예. 이런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들은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네네. 가져온 거 있어요? 자료? 네네. 그러면 어제 조는 와중에 좀 뽑아온 거 있습니까? 아, 예. 찾기라도 하려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실 지금 또 그 국회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그 도출된 안이 세 가지였잖아요. 예, 예. 사실 그거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달라질 네네. 수밖에. 의원 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네네. 100명 늘리느냐 50명 늘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 달라지는 네네. 거긴 한데. 그리고 큰 흐름상으로 또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더라도 아우, 추가 뭐 의원 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예. 일단 뭘 기준으로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기준으로.
지금 일단 이야기되는 건 소선거구제의 그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으로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수치들 그 나온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의원 정수는 300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은 뭐 늘리는 걸 무제한 늘리는 걸로 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일단 있는 것들만 일단 대충 추세만 보신다고 그러죠. 보면요. 네. 일단 선관위에서 공개된 내용은 네. 의석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대 총선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 당시 있었고 122석, 예. 더불어민주당 123석, 그 국민의당이 38석, 음흠. 정의당이 6석, 예. 그리고 기타 당들이 11석인데요. 예. 이때는 바른정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없었죠. 없었죠. 이거를 그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새누리당이 108석, 그러니까 한 14석 줄어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102석, 예. 21석 정도 줄어드는 거고 예. 국민의당이 그 당시 국민의당이 그 득표대로 나왔다면 지지율대로 나왔다면 84석이나 됩니다. 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였고 또 정의당도 23석, 그러니까 예. 6석에서 17석이나 늘어나는 결과죠. 그리고 기타 9석 정도. 이건 아마 의원 정수 300석보다 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더해보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326석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의원 정수를 그냥 무제한으로 두고 네네네. 그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면 이 정도 나왔을 예, 것이다. 예, 예. 대략적인 수치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거대 양당, 전통적인 양당은 줄어들고 이제 제3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대폭 늘어나는 결과이긴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총선, 네네. 지난 총선 기준으로 지난 총선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122석이 지금 저 민주당입니까? 새누리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 122석이 네네. 108석으로 민주당 123석이 102석으로 국민의당 38석이 84석으로 정의당 6석이 23석으로 기타 네. 정당 11석이 9석 이렇게 네.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야3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요구할 법하죠. 지금 여기에 그럼요. 거의 문제 목숨을 걸고 싸울 법하죠. 매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를 본다라고 하면 예. 우리 국민들은 다당제를 원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3당 4당이 제법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민심의 반영을 못했다라는 점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꼭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많은 학자들 그리고 또 선관위가 좋은 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원치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보좌진들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그렇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득권.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지금 놓지 않고 있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지율 이번 주 그래서 조금 올랐어요.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네. 정당 지지율 시간 없어서 못 했거든요. 네. 민주당은 38.2%로 지난주랑 비슷했고요. 예. 한국당이 24.7%로 지난주보다 한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예. 정의당이 8.5%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5.9% 소폭 빠졌고요. 민평당 비슷했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결국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죠.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국민들이 제가 정치인들 만나보면은 분명히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도무지 국민 여론을 구체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걸 질문드리면 다 맞아. 민의가 반영이 돼야지.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 줘야지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석패율, 중대선거구, 네, 네. 소선 이렇게 가면 그다음부터는 쫓아오지를 그렇죠. 못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뜯어고치자니 의석을 늘려야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거. 여론이 또 안 좋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게 안 되면서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가 지금 로텐도홀 앞에 단식의 5일째예요 벌써. 네, 5일째. 손학규 대표는 또 연세가 좀 있으신데. 70세거든요. 네. 손학규 대표가 여러분 벌써. 75? 아, 70 넘으셨습니까? 70이 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70배군요. 그러니까 70배.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학규 징크스라는 게 사실 있어가지고 네네. 손학규 대표가 또 저렇게 맞습니다. 누웠으니까 이거 뭐 큰일 터지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게 또.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뭐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한 분이
질문도 주셨더라고요. 아까 댓글에다가 손학규 징크스가 근데 진짜로 있는 거냐? 매번 진짜 있긴 네, 매번 그랬죠.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있긴 있었죠. 네. 검색을 뭐, 해보면 목록이 그냥 쭉 뭔가 뭐 출마하겠다, 뭐 네.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날 굉장히 빅 이슈가 생겨가지고 기억나는 거 제일 기억나는 거 뭐 우리 기억나는 게 없네. 기억나는 건 없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뭔가 있는. 있긴 있었는데 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매번 그랬어요. 이대호 네. PD 혹시 조사한 거 있어요? 아 네네 기억나는 거? 뭐 제일 최근에 그냥 말씀드리면 예. 그 이번 보궐선거 때 예, 예. 송파을에 출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가 돼버리는 아 그게 그때였구나 그때 출마선언. 만약에 출마선언 했는데 어 막 이게 붐이 일면은 해볼만도 했을 텐데 예, 예. 취소가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직후에 저희 그 박종진 예. 경선 후보가 나와서 맞아요. 이제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번복을 하셨어요. 음흠. 그랬는데 번복을 하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사람들 반응이 있었을 텐데 반응을 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다시 하겠다 또 이렇게 네네. 됐고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예. 뭐 쭉 있습니다. 2006년 민심대장정 당시에 북한 1차 핵실험. 맞아 맞아. 막 돌고 있는 수염 기르고 막 돌고 있는데 그림 막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손학규 대표의 어떤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죠. 한나라당 탈당을 2007년에 했는데 한미 FTA가 그때 타결이 돼버렸어요. 아, 그날. 그랬구나. 그날. 네. 심지어 그날.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에 2017년에 또 입당을 하셨을 때 에이. 그때 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 수감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만덕산에서 나왔을 때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토굴에서 나왔을 때죠.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주목을 받을 만할 때마다 뭔가 큰 이슈들이 네. 네. 사실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원래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인데 원래 많은데 사실 손학규 대표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일반 정치인들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하필 그러니까 이벤트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두 가지가 다 많아 우연히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높한.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 얘기하다 보니까 굳어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답방이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드러누우면서부터 더 구체화가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건 맞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단식을 끝내고 좀 병원에 입원한다는 만약에 보도가 나올 즈음에 답방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 단식하고 끝내고 나면 다 네. 검진 받으러 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날 또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이고. 근데 어떤 분 장사님은 이러세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요즘 별로 없으니까 아마 손학규 징크스도 이번에 없을 거다. 아, 싸물도 안 생길 거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데. 네. 네.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좀 걱정인 거는 출구 전략이 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했는데. 네네. 그 예산안이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걸 들어가셨으면. 그렇지. 예, 통과 못 시킨다라고 예. 이야기하실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예산안이 이미 타결돼 버리고 당장 이제 다시 어떤 그 정치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 주요 논의로 끌어가기에 지금 시기가 좀 지나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은 국회가 일종의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예산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각 당의 주요 인사들이 다 이제 외부 일정을 잡는다든지 하는 시기. 해외도 많이 가요. 네네. 해외도 네네. 많이 가요. 그리고 1월이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중요한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정치개혁 이슈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그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일 또 원내대표 선거 있고. 원내대표 선거 내일이네 진짜.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그 전략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그만하시고 이제 식사를 다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식사를 다시 그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찬스 그 퇴로, 기회가 없을 예, 퇴로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학 석사답네. 아유 분석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까 누구셨지? 아 조한지님이 근데 민경남 PD 손 잡아주고 싶다. 왜 이렇게 손 흔드냐? 아. CBS PD들은 저도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아, 그래서 이 스탠드를 손으로 해서 손을 좀 덜 움직이게. 제 손이 오늘도 이렇게
저도 몰라.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예, 공손하게. 저도 좀 공손하게.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요, 저도 손 많이 흔들잖아요. 네. 라디오인데도 왜 이렇게 손을 흔드냐. 제가 봐도 깜짝 놀랐는데 한 유명한 명 강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할 때 지휘하듯이 손을 흔드는 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거래요. 사람들의 이 이목을 네. 집중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은 손으로도 하는 네, 거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근데 못 고쳐. 말에 말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다 제 손만 보셔가지고 제 말이 주목을 받아야 돼. 우리 경남 PD가 손을 너무 많이 흔들 땐 옆에서 살포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상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가시면 거친 손이 근데 유튜브 지금 끊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아, 김혜권의 컴퓨터는 네, 제 컴퓨터에는 동글뱅이가 돌고 네네. 있는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데코시 어우 벌써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닫을 때가 됐어요. 이태국 대표님. 네. 아침 햇살님이 감동이다. 노래 실력도 짱, 분위기도 짱. 너무 멋지세요. 네. 박재현님은 이제 지난 데코쇼의 댓글인데 중년 남자의 어른 섹시를 보는 것 같다. 아, 섹시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거 일부러 뽑았습니다. 아, 어른 섹시. 이런 섹시하단 얘기... 말 종종 들으세요? 아니요. 저는 섹시하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냥 뭐 훈남이다, 착하게 생겼다, 귀엽다 이거지. 잘생겼다, 섹시하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야, 대꾸쇼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단어를. 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다시 보기 보니까 네. 너란 남자 가지고 싶다 이런 거 올린 거 보고 아, 좀... 세상에. 내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아, 그 채팅창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모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 아니시라고. 네, 본인 아니라고. 아, 그 댓글에 지금 고무돼서 이렇게 열심히 보신 거군요. 아주 역집 아줌마인가?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댓글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택수 대표의 다음 주 월요병 퇴치 프로젝트. 뭐 월요일 날은 다른 거 없네요, 보니까. 네. 그냥 노래네요, 알겠습니다. 노래. 예, 네, 다른 거 월요일 날 다른 거 없고 그거 기대하면서 하나만 걸죠, 우리 하나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올 것 같다 아니다. 개인 의견. 자, 이대호 PD. 갑자기 신중해지네요. 예, 네, 요거 여러분도 한번 걸어 주세요. 뭐 그냥 재미 삼아서. 저는 온다. 온다. 그래야 온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온다. 이택수 대표. 네. 저는 연말쯤에 오지 않을까? 그래야 온다. 이제 신정 때 빵 터지는 거죠. CNN 등 뭐 등등. 아니 오늘 속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네. 고위 관계자 발 속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온다. 전격 방남 12월 30 혹은 31일. 오. 전기 누설. 이거. 야 고위 관계자의 말이고 포인트.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네. 일단 온다 쪽으로.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 문자 게시판도 뭐 지영진님, 강철님, 니하오님, 이정은님 다 연내 온다. 깜짝 쇼로 올 겁니다. 샤인선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온다예요. 분위기상 온다. 이예수님, 이경숙님, 반지훈님 다 온다로. 그러면 오늘 속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고차원 방정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한국 니아오님은 속보는 속지 말아야 할 보도입니다. 아, 일리 있는. 이런 반응까지 고려해서 청와대 야. 고위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흘린 게 아닐까. 네. 김현정 뉴스 청취자들은 정말 이 수준이 고차방. 높은 분들. 안 옵니다가 딱 한 분 나오셨네요. 남성 박세균님. 네. 이분 하나가 안 오, 연내 답방 안 올 거다. 보겠습니다. 네네. 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다리죠, 그냥. 네.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연내 오든 연초에 오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월요일 아침 댓글쇼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 클립도 11시에 올라갑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따 11시에 올라가면 그 밑에 가서 후기 남겨주시고요. 커피 드려야죠, 커피. 일단 후기 남겨주신 분 중에 커피 한 세 분 드리고요. 채팅창에도 한 세 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은 우리 이 대표님이 좀 골라주세요. 채팅창. 예, 네, 채팅창 보시면서 한 세 분 네. 좋은 분 골라주시고요. 후기에 달린 댓글 후기에는 우리 우리 홍석진님 세 분 아침 만나게 되십시오. 아. 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너무 재미있고 활기차네요. 이경숙님. 이경숙님. 네. 또 한 분 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쩡쩡님. 쩡쩡님. 네. 이경숙, 쩡쩡 한 분이 아까 누구셨죠? 뭐 다시 듣기 해보면 홍석진님. 홍석진님 세 분.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네.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하고 번호 보내주시고요. 네. 골랐어요? 네. 저는 예, 지난 방송 댓글에서 뽑을게요. 예. 무지개님. 무지개님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뽑았으니까 드려야죠. 아, 네, 좀 다음에는 잘 보고. 납장불입. 아, 그러니까요. 예, 무지개님. 왜냐하면 그 이택수 대표님께 지난주에 정말 힐링되는 아침이었다. 아, 꼭 네. 드려야 되겠네. 얼마나 힘드시면. 아마 이분은 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 그러니까요. 분이라 커피 쿠폰 네네. 안 드려도 열심히 들으실 분이지만 네네. 그래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양배추님도 드렸었나요? 양배추님 안 드린 것 네네. 같아요. 박선영 PD한테 대선배님들한테 잘 배우셔서 변대 기자님, 김현정 앵커 여러분들처럼 영향력 있게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한 분 더. 네네. 예. 한 분 더. 성함만 알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김동락님. 김동락님까지 네. 이렇게 세 분. 이분들은 아마 재방송으로 다시 보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아, 이분들도 그렇죠. 이메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아이디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오늘로 싸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보내주시고요. 오후부터는 날씨도 풀린다니까 어깨 쫙 펴고 네, 오늘은 좀 바깥도 돌아보시고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대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종 어디 갔어? 네. 댓글쇼 오늘 21회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